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서 1차, 9월에서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 검문소에서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동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 도제한 장치 조작 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인데요. 위반 여부 판단은 덮개 포장 대상임에도 하지 않은 차량, 고인목 체인사슬, 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인목 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 1 미만을 사용한 경우,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 단속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적재 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토이슈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 실시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